오늘 수업은 컴파일러 3장, 정규문법, 정규 언어, 정규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1, 2, 3, 4 중에서 앞에 3.1하고 3.2 부분이 되겠네요. 자, 먼저 정규문법과 정규 언어를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정규문법은 2장에서 문법을 정의할 때, 문법을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타입 0, 1, 2, 3 이렇게 정의를 할 때, 타입 0가 가장 광범위한 무제한 문법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타입 1은 약간의 제약을 가해서 컨텍스트 센스티브 그래머였죠. 타입 2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였고요. 타입 3가 이제 가장 제약이 심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그런 정규문법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 정규문법은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정의하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우선형 문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좌선형 문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로 우선형 문법을 다룰 거예요. 그 이유는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정규문법은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면, 이 생성 규칙에서 화살표 왼쪽에는 non-terminal 한 개만 와야 돼요. 여기 대문자 A, B를 non-terminal로 정의를 했죠. 대문자는 non-terminal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소문자 T라고 쓴 것은 여기서 terminal string으로 정의를 했어요. terminal 집합을 VT라고 했었죠. non-terminal 집합을 VN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정규문법의 우선형 문법은 화살표 왼쪽에 non-terminal 한 개이고, 화살표 좌측은 한 개이고, 화살표 우측은 terminal string만 오거나 또는 terminal string 뒤에 non-terminal이 하나 붙을 수 있어요. terminal string T 뒤에 우측에 non-terminal 하나 올수 있어서 그래서 우선형 문법이라고 하죠. 이에 비해서 좌선형 문법은 terminal 우측이 아니고 터미널의 좌측에 non-terminal이 한개올수 있어요. 결국 정규문법은 화살표의 좌측 우측이 non-terminal이 한 개까지만 허용되는 거죠. 화살표 좌측에 non-terminal 없는 경우는 그런 생성규칙 정의할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화살표 우측에도 RHS, right-hand side에도 non-terminal이 한 개만 올수 있다. terminal은 스트링이 올수 있어요. terminal string이 올수 있는데 그것이 non-terminal의 좌측에만 있거나 또는 우측에만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로만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예제 3.1에 있는 G1이라는 문법, 이 문법은 생성 규칙이 몇 개인가요? 두 개죠. S 생성 규칙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생성 규칙은 이 터미널 스트링을 000으로 했고 non 터미널 S 하나 우측에 맞죠? 무슨 문법이에요? 우선형 문법이죠. 또는 터미널 스트링만 있고 non 터미널은 없는 이렇게만 정의되는 이것을 우선형 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법을 우선형 문법 형태로만 정의하거나 또는 좌선형 문법으로만 정의해도 돼요. 그래서 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G2는 화살표 우측이 터미널 스트링이 있고 터미널 스트링만 있거나 또는 터미널 스트링 있고 좌측에 non 터미널이 한 개가 오는 그런 문법인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문법을 이렇게 썼다고 하자. 이런 형태의 문법은 정규문법에 속하나요? 속하지 않나요? 네, 정규문법에 속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non-terminal이 화살표 우측에 오는데 우선형 문법은 끝에 와야 돼요. 터미널들이 한번 나오면
terminal 라우더가 끝. 그 끝에 non terminal 한 개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terminal string까지는 맞아. non terminal도 한개 왔어. 한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규문법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좌선형 문법을 사용해도 되고 또는 우선형 문법을 사용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정규 언어는 우선형 문법으로 기술되든가 또는 좌선형 문법으로 기술하든가 뭐 아무 둘 중에 아무거나 기술되는 언어는 정규 문법이라고 해요. 자, 우선형 문법, 좌선형 문법하고 정규 언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형 문법 (right linear grammar) 또 좌선형 문법 (left linear grammar) 두 개의 문법 유형이 섞여 있으면 그러면 정규 문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G1은 이 형태는 무슨 형태예요? 논테는 우측 끝에 있으니까 우선형 형태죠. 이것은 이제 터미널 하나만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이 I의 생성 규칙은 어떤 형태예요? Non-terminal이 좌측에 있잖아요. 그러면 좌선형 문법 형태죠. 그래서 이 S 생성 규칙은 우선형 문법 형태고, 이 I 생성 규칙은 좌선형 문법 형태. 이두 개가 섞여 있으면 정규 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선형 형태로만 기술하던가, 좌선형 형태로만 기술하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법은 정규 문법이 아니면 어떤 문법일까요? Context Free Grammar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I 생성 규칙이, 이 R이 여기 한 군데만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 R 생성 규칙은 유도 과정에서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R 생성 규칙의 R은 SD를 여기 R 위치에, AR의 R 위치에 대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R 위치에 SD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G1 prime이라고 제가 문법을 썼는데, 이 문법은 G1하고 동일한 문법이에요. 동일한 문법인데, 문법을 약간 변환을 통해서 문법 변환 방법은 이제 또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입법도 있고 이제 분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입 방법에 의해서 R 위치에 SB를 대입하고 나서 그러고 났더니 이제 R은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용이 안 되니까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빼버린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런 형태로 G1을 다시 기술할 수가 있었고 이 유형은 정규문법은 아니죠. 이 non-terminal이 좌측 끝 또는 우측 끝이어야 되는데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G1 prime 문법은 context free grammar고 이 문법으로 기술된 언어는 context free 언어가 되겠죠. 참고로 이제 이 언어 뭐 G1으로 기술했든 G1 prime으로 기술했든 같은 언어를 가리키죠. 이 언어는 이제 A n승, CB의 n승, A 개수, B의 개수가 같은 것이 C를 중심으로 A 개수가 n 개, B의 개수가 n 개인 그런 스트링들만을 인식하는 언어가 되겠네요. 뭐 그것은 이제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반복 규칙이 SS이 반복되죠. 이 S 위치에 ASB가 한 번씩 대입될 때마다, 유도될 때마다 좌측에 A, 우측에 B가 하나씩 더 생성되기 때문에 AN승, S, BN승 이렇게 되는 거죠. S는 최종적으로 터미널 C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A가 N개, 우측에 B가 N개인 이런 컨텍스트 프리 언어가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좌선형, 우선형이 섞여 있으면 그건 정규 문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 거고요. 자, G2도 비슷한데요. G2는 A는 0A, A는 A1,
이 좌선형, 우선형 두 개가 섞여 있죠? 따라서 이 문법은 정규문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정규문법이 아니면 컨텍스트 프리냐라는 거죠. 이 문법을 기술하는 언어가 컨텍스트 프리 언어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법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A 생성 규칙이 이거 0A를 이용해서 0이 한 개, 두 개, 세 개, N개 생성될 수가 있고요. 이두 번째 A는 A1 생성 규칙을 이용해서 우측으로 이제 생성되지만 1이 한 개, 두 개, N개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A에는 엡실론을 넣으면 그 부분이 M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성 규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을 생성해 보면 이런 형태예요. 0 또는 1 스타. 0 또는 1로 이루어진 길이가 0인 거. 왜냐면 여기 엡실론이 있으니까 길이가 0인 것도 생성할 수 있고요. 길이가 1인 것, 길이가 2인 것, 길이가 n인 것 이렇게 0 또는 1로 이루어진 모든 스트링들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 언어는 이 G2 프라임과 같이 G2 프라임을 보시면 A는 0A, A는 1A, A는 엡실론 이렇게 그 차이점이 여기서 이 부분만 A는 A1을 1A로만 바꿨을 뿐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을 하더라도 0 또는 1로 이루어진 모든 스트링들 다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G2 프라임으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언어는 정규 언어예요. 정규 언어이고 이 언어를 기술하는 문법을 우리가 이제 작성하려면 G2 프라임과 같이 작성을 한게 정답이죠. 정답인데 그러면 G2 프라임과 같이 기술을 안 하고 G2 이렇게 기술하면 틀렸냐?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술하면 이 언어를 기술하는 건 맞는데 정규 문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알수 있냐면 어떤 언어가 정규 언어라면 정규 문법으로 기술하는 게 정답이다. 그런데 정규 문법이 아닌 컨텍스트 프리 문법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이건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예를, 그러니까 0 또는 1로 이루어진 모든 스트링들 집합, empty string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을 참고로 이 얘기도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context free 문법, 배울 때 다시 나오긴 하는데, epsilon free 문법으로 기술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생성 규칙에 화살표 우측이 epsilon으로 끝나는 것을 엡실론 생성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네, 엡실론 생성 규칙을 없앤 것, 없는 것, 그것을 엡실론 프리 문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엡실론 생성 규칙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언어인 경우에 생성하는 스트링 중에는 엡실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링 집합에 엡실론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엡실론을 생성하려면 시작 기호에서 바로 생성을 해라. 그건 예외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언어, 즉 스트링 집합에 엡실론 원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작 기호로부터 직접 생성하라는 얘기죠. 생성하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시작 기호로부터 엡실론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 시작 기호는 다른 생성 규칙의 우측에 나타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다른 생성 규칙은 A 생성 규칙만 있죠. 그래서 시작 기호로부터 엡실론 생성 경우에는 이 S가 A 생성 규칙의 우측에 S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엡실론 프리 문법을 기술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G2 프라임하고 지금 여기에 엡실론 프리 문법을 기술한 것의 차이를 보시면
그럼 이 A 부분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생성 규칙으로 생성되는 스트링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0 또는 1로 이루어진 스트링들을 생성하는데 길이가 1 이상인 것만 생성을 하죠. 여기서 A는 엡실론을 생성하지 않잖아요. 가장 짧은 게 0, 1, 길이가 1인 거, 또 길이가 2인 거, 0, 0, 0, 1, 1, 0, 1, 1, 길이가 3인 거, 0, 0, 0부터 1, 1, 1까지. 이렇게 길이가 0, 그러니까 1 이상인 것만 생성을 해요, A가. 그런데, 이 언어는 길이가 0인 것도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 열어부터 엡실론, 길이가 0인 것은 하나 생성을 하고, 또는 A로 합집합해 주는 거죠. A는 1 이상인 것만 생성하고, 그러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컨텍스트 프리먼법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단일 생성 규칙도 사실 조금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그런 생성 규칙에 속하거든요. 단일 생성 규칙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엡실론 프리런을 만들었는데 S, 단일 생성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S는 A 이렇게 된 거. 즉 정규문법에 아까 스트링 T가 있었잖아요. 스트링 T를 뭐라고 했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앞에 가보시면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VT의 스타. 그 얘기는 T가 엡실론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t가 엡실론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a는 엡실론 생성 규칙이 되겠지만 여기 t가 엡실론인 경우에는 단일 생성 규칙이 돼요. 화살표 우측에 non term 하나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처럼 s는 a처럼. 그래서 s는 a처럼 이런 단일 생성 규칙도 또 제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이제 단일 생성 규칙은 없죠. 그래서 0 또는 1로 이루어진 모든 스트링들에 대한 그 정규 문법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이 G2 프라임처럼 작성할 수도 있고 이것을 엡실론 프리 문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무선형 문법, 정규 문법 조건을 만족하죠. 또 이제 단일 생성 규칙을 제거한 이 경우도 정규문법의 조건을 만족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규문법을 기술하는 예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규문법을 다시 정의를 해요. 재정의. 다시 정의를 하는데 우리 첫 부분에서 정규문법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이 터미널 스트링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터미널 스트링. 네, 터미널 스트링은 터미널이 0개 이상이었잖아요. 터미널 0개 이상이었는데, 요 터미널 스트링 T를 터미널 1개로 바꿀 거예요. 즉, 아까는 이제 이 터미널 A 위치에 T, 또 이제 B 위치에도 T라고 썼잖아요. 터미널 스트링으로. 근데 터미널 스트링이 아니라 터미널 1개로 고정하는 그런 방법. 그럼 훨씬 더 단순해지죠. 문법이 심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선형 문법 또는 좌선형 문법을 기술할 때 터미널 스트링 대신에 터미널 한 개. 그래서 어떤 생성 규칙이 터미널 한 개만 있거나 또는 터미널 한 개, 넌 터미널 한 개로 끝난 그런 형태의 문법을 이제 정규 문법이라고 다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 넌 터미널. 넌터미널이 우측에 있으면 우선형 문법, 좌측에 있으면 좌선형 문법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한다. 그리고 이때 그러면 엡실론이 없네요. 이 터미널 한 개라고 했으니까 엡실론을 허용하긴 해요. 즉 시작 기호 S에 대해서는 엡실론 생성 규칙을 허용한다. 그건 허용 안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언어에 엡실론, 널 스트링인 그런 언어도 있으니까. 널 스트링을 생성해야 되는 언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시작 기호 S가 엡실론 생성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시작 기호 S가 다른 생성 규칙의 화살표 우측 right hand side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앱슬런 프리 문법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정규 문법을 여기까지 훨씬 더 심플하게 정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요 2번 조건까지 만족하면서 우리가 정규 문법을 기술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엡슬론 생성 규칙이 꼭 시작기호 아닌데 나타나더라도 그냥 정규 문법을 기술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렇게 엡슬론 프리 문법으로 이런 경우 이렇게 기술해도 돼요. 여기도 터미널 하나, 논터미널 하나로 했는데 이 시작 기호가 엡슬론 생성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생성 규칙에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원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냥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엡슬론 생성 규칙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 그런 다음에 엡슬론 3로 만들 때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정규 문법을 심플하게 화살표 우측이 터미널 한 개, 넌 터미널 한 개 이렇게 기술을 할 거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관점에서 터미널 한 개, 넌 터미널 한 개지만 이렇게 좌선형, 우선형이 섞여 있으면 정규 문법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음은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맨 처음에 정규 문법 정의할 때는 이렇게 터미널 스트링 T 뒤에 넌터미널 한 개 이렇게 했었는데 또는 A는 T로 정의했었는데 방금 전에 예, 터미널 스트링이 아니라 터미널 한 개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죠. 뭐 우리가 꼭 이걸 증명 안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항상 쉽게 자동으로 터미널 한 개인 것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이게 이제 터미널 스트링 T인 경우, 자, 그 T 부분이 예, 터미널 스트링이라고 했으니까 터미널이 N 개짜리라고 하자. T는 A1, A2, AN, N 개짜리 길이가 N인 터미널 스트링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T 대신에 이렇게 A1, A2, AN 터미널이 있고 넌 터미널 한 개로 끝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생성 규칙이 있을 때 터미널 하나, 넌터미널 하나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변환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터미널 A1 하나 있었죠? 터미널 A1, 넌터미널을 뭐 다른 기호로 쓰기가 조금 설명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설명하기 편하게 여기 아래 첨자로 A1, A2, AN 썼어도 이게 넌터미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터미널 A1 뒤에 넌터미널 A1 하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 A1은 뭐가 되겠어요? A1은 이 부분이 돼야죠. 잘 안 집어지네요. 자, A1은 있으니까 A2부터 여기까지가 넌터미널 A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넌터미널 A1을 자, A2부터 여기까지 기술하는데 A2 하고서 그 뒤에 다시 넌터미널 A2로 했어요. 그러면 이 넌터미널 A2는 뭐예요? A3부터 끝까지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환을 하면 맨 마지막에 AN-1이라고 하는 넌터미널은 ANB 이렇게 즉 지금 이 생성 규칙 한 개를 A 생성 규칙 한 개를 A1, AN-1, N개의 생성규칙으로 변환을 했어요. 변환을 했는데 이 N개의 변환한 것은 이거하고 동일해요. 왜냐하면 AN-1을 바로 앞에 대입해주면 되거든요. 계속 대입해줘서 가면은 최종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는 TB유형, TB유형이든 A는 T 유형이든 A는 T 유형에서는 여기 넌터미널 B만 빼버리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A는 TB 유형의 정규 문법을 터미널 스트링에서 터미널 한 개인 것으로 변환은 매우 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규 문법을 얘기를 할때 터미널 한 개, 넌터미널 한개 또는 넌터미널이 없는 거
이렇게만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자, 연습을 또 해봤네요. 자, 이런 정규문법이 있으면 A, B, C, A인데 A, B, C, A를 뭐 S1으로 할 거네요. A, S1. 그러니까 터미널 한 개만 남겨놓고 이것만 남겨놓고 이 부분을 새로운 넌터미널 S1이라고 했고 S1은 또 B, S2, S2는 C, A 이렇게 세 개의 정규문법으로 생성규칙으로 변환해주면 이거하고 완전 동일하다라는 거지. 뭐 그럼 다른 것은 뭐 해보지 않아도 되겠죠. 참고로 이제 단일 생성규칙이나 엡실론 생성규칙을 하는 방법은 교재에 187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규문법이 좌선형 문법, 우선형 문법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우선형 문법을 중심으로 앞으로 얘기를 할 거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유형은 다시 한번 정리해봤네요. 이런 형태이거나 터미널 넌터미널 한 개 또는 터미널만 있는 시작 기호는 엡실론을 허용한다. 그런 경우에 그 시작 기호는 다른 생성 규칙의 우측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터미널 T를 스트링이었는데 터미널 한 개로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A N승 B M승 N M은 1 이상인 이것은 정규 언어이다. 정규 언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규 언어의 속성을 만족하면 정규 언어인데 정규 언어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정규 문법으로 기술되면 정규 언어예요. 그래서 이 A N승 BM승을 정규 문법으로 기술해보면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S는 AS, AA, S 생성규칙이 두 개가 있고요. A 생성규칙이 두 개가 있네요. BA, B. 이게 이제 AN승, BM승을 생성하는지는 또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시작기호 S로부터 길이가 가장 짧은 것부터 긴 순서대로 쭉 생성해가면서 규칙을 발견해서 이게 A, B가 한 개 이상이고, 한 개 이상이고, AN승, BM승인 모든 스트링을 다 생성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스트링은 생성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규문법을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것도 또 이제 정리하는 거네요. 정규 언어는 우선형 문법으로 기술될 수도 있고 좌선형 문법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 정규 언어라는 것은 정규 문법에 의해서 생성되면 정규 언어라고 한다.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같은 문법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3.1절에서는 정규 문법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3.2절에서는 정규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정규 표현은 정규 문법을 기술하는 조금 다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는 정규 언어가 중심이고요. 정규 언어가 있어. 그럼 정규 언어를 기술하는 방법이 정규 문법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regular grammar, 정규 표현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뭐 정규 표현식이라고 한다고도 했었죠. 또는 finite automata 로 기술을 해도 정규 언어예요. 그래서 정규 언어는 정규 문법, 정규 표현, 파이널 도트메타 셋 중 하나로만 기술할 수 있으면 정규 언어라고 한다. 그러면 정규 언어 기술 방법이 세 가지나 있는데 정규 문법으로 기술할 수 있고 정규 표현으로 기술할 수 있고 파이널 도트메타 셋 중에 하나로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본질은 정규 언어고 정규 언어가 있는 거고 이걸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 서로 정규 문법이 주어지면 정규 표현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거꾸로 정규 표현으로 기술되면 정규 문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문제
또 finite automata도 마찬가지. finite automata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finite automata 기술을 하더라도 정규문법으로 바꿔 쓸수 있고 또는 정규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고 서로 반대로도 성립하고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규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정규 문법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까요? 정규 문법은 뭐였어요? 일단 생성 규칙만 보시면 되죠. 생성 규칙. 자, 이렇게 생성 규칙. 화살표가 있고 좌측은 non-terminal 한 개, 우측은 terminal non-terminal 한 개씩 또는 terminal만 있는 이런 화살표 생성 규칙에 의해서 기술했었잖아요. 생성 규칙들의 집합이죠. 정규 문법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규 표현은 뭐냐라는 거죠. 정규 표현은 일단 이제 기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공집합 파이, 그다음에 엡실론이라는 집합, 그다음에 터미널 A라고 표현되는 것. 이세 가지가 정규 표현의 기본 요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규 표현이 기술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규 언어라고 했었죠. 정규 언어. 모든 언어는 무엇으로 정의가 돼요? 집합이잖아요, 집합.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규 표현을 가지고 집합을 기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합을 기술하기 위해서 노테이션을 간결하게 쓰려고 하는 거죠. 매우 간결하게. 그러기 위해서 정규 표현이 집합을 기술해야 되니까 공집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합을 쓰려고 하는데 엡실론을 그냥 집합이라고 쓰기로 해요. 정규 표현에서는. 네, 정규 표현에서 엡실론이라고만 쓰면 우리 정규 표현 얘기하기 전에는 엡실론은 null string이었잖아요. empty string. 근데 정규 표현에서는 null string이 아니고 null string 하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또 터미널 A. 또 터미널 A라고 쓰면은 이 터미널 A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터미널 A라는 원소를 하나 가진 집합이에요. 그래서 정규 표현이라는 것은 집합을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 공집합, null string이 하나 있는 epsilon, 터미널 A가 하나 있는 A 이렇게 이세 가지를 기본 요소로 해요. 여기서 이제 A는 터미널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요소, 이세 가지 가지고 연산자를 이용해서 집합을 더 일반적인 집합을 기술하려고 하는 거죠.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은 곱하기가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첨자 스타는 0번 이상 반복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대거. 왜냐면 이 star라고 쓰면 0번 이상 반복이었잖아요. 길이가 0개 이상인 거. 근데 이제 길이가 하나 이상인 것만 쓸 때는 대거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길이가 하나 이상인 것으로 표시할 때는 대거를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괄호도 허용해줘요. 괄호는 이제 연산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이 연산자 세 개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정규 표현에 나타내는 의미하는 집합이 있어야겠죠. 공집합이라든지 엡실론 A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일반화해서 E1, E2가 정규 표현이라고 하자. 이때 이제 E1은 정규 언어 L1을 기술하는 거고, E2는 정규 언어 L2를 기술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E1, E2를 연산자 덧셈 기호로 사용하면 합집합이에요. E1이 기술하는 언어는 집합이라고 했었잖아요. L1 집합, E2가 기술하는 L2 집합, 그 집합의 합집합을 플러스 연산자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는 생략하기도 하죠. 생략하기도 하는데 가운데 점으로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E1, E2를 이렇게
곱하기 연산자 가운데 점으로 표시를 하면 concatenation이에요. 뭐 string에서는 concatenation이고요. 집합 곱하기 집합은 뭐죠? cartesian product죠. 곱집합. 곱집합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정규 표현 E1의 star라고 하는 것은 E1이 원래 L1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L1 star예요. star가 위로 올라가 있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E1 star는 L1 star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 어떤 언어 집합, 어떤 언어 L 집합에서 L 스타가 뭐냐, 이걸 왜 정의하냐고 좋은 질문을 해줬었는데요. 이 L 스타를 정규 표현에서 사용을 하네요. 그래서 어떤 언어 L1이 있다고 하자, 그것의 스타는 이 empty string만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 L1의 0승, 합집합 L1의 1승, L1의 2승, L1의 n승,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제 이 합집합을 모두 합집합을 L1 스타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규 표현에서는 연산자를 세 가지를 사용한다. 대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러면 정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게 정의되죠. 알아야 될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인데 기본 요소 세 개, 공집합, 엡실론, 터미널 A. 연산자 세 개, 합집합, 곱집합, 스타. 이렇게 연산자 세 개하고 기본 요소 세 개를 이용해서 정규 표현을 정의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연산자가 나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연산자 우선순위. 연산자 우선순위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덧셈보다 곱셈, 곱집합이 더 우선순위가 높고, 그것보다 스타는 지수승 형태죠. 지수승이 우선순위가 더 높죠. 이 3번은 이거 위에 1, 2번 이외에는 전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1, 2만 써줘도 되는데 왜 3번을 써줬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것들이 수학적인 노테이션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덧셈 연산자만 쓰기로 했는데 뺄셈 연산자를 쓰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요소 세 가지 하고 연산자 3개 또는 대거 그리고 괄호만을 이용해서 정규 표현을 기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정규 표현을 보시면 요거네요. 자, 0 플러스 1 괄호의 스타 이것은 무엇인가요? 0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합인데 0만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1은 집합인데 1만 원소로 하고 있는 그런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0 플러스 1은 뭐예요? 0 플러스 1은 집합인데 원소가 0하고 1두 개인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괄호의 스타 그러면은 스타는 여기서 스타 정의에 의해서 생성하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 정규 표현 또는 정규 표현식은 정규 표현은 가끔 집합에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 설명을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쓴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것은 정규 표현은 아니에요. 정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L1 star를 읽는 L1이 집합이잖아요. 집합에 star 쓰잖아요. 그런 노테이션을 쓴 거예요. 0 또는 1의 star하고 같은 거죠. 0 또는 1로 이루어 구성된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null string 포함해서 이게 스타는 0승, 1승, 2승, n승이니까 0승인 경우 엡실론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요. 1승인 경우 길이가 1인 것, 0 또는 1. 2승인 경우 길이가 2인 것, 00, 01, 10, 11. 길이가 3인가 4인가 n인 것. 이렇게 모두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규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 이 만약 p라는 집합을 0 또는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p 스타로 기술되는 그거 같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조금 더 복잡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0 또는 1
star 뒤에 0, 1, 1로 끝나는 이런 정규 표현을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두 가지 예를. 자, 다음은. 자. 어떤 L 알파. 여기서 알파가, 알파 베타가 정규 표현일 때, 정규 표현일 때 L 알파를 정규 표현 알파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 그 언어라고 하자. L 알파. 그 알파라는 정규 표현이 기술하는 정규 언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아래와 같은 1, 2, 3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즉, 정규 표현 알파하고 더하기 정규 표현 베타를 했어. 합집합이죠. 플러스는 합집합. 그러면 이제 이것은 L 알파라는 집합, 합집합 L 베타가 되겠죠. 정규 표현 알파 곱하기 베타. 곱집합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의미하는 정규 언어 L은 L 알파 곱집합 카티전 프로덕트 L 베타이다. 알파 스타. 어떤 정규 표현 알파가 있어서 이것의 스타로 사용할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정규 언어는 뭐냐? 이것은 L 알파의 스타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하기 위해서 3번 유형이네요. 자, 알파 스타. 알파가 이제 A로만 조금 한정해서 심플하게 터미널 A 스타가 기술하는 언어는 무엇이냐? A 스타. A 스타는 A의 0승. A의 0승이니까 엡슬론 생성할 수 있죠. 모든 것의 0승은 엡슬론이죠. 널 스트링. 길이가 0이니까요. A가 1승, 길이가 1인 거, A 하나. A의 2승, A가 2개인 거, A의 3승, A의 N승까지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마침, 이건 심플한 언어이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으로 기술 가능하겠네요. 이 언어는 A의 N승인데 N이 0 이상이어야 되겠죠? 이 엡슬론도 포함되니까요. 다음에 정규 표현 알파가 0 플러스 1 스타라고 정의했을 때 L 알파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을 만들어 보면 되죠. 0 또는 1의 0승은 무조건 엡슬론이죠. 길이가 0인 거니까. 1승이면 길이가 1인 거죠. 길이가 1인 게 0하고 2를 만들어주겠네요. 2승인 경우에 길이가 2인 거 만들어지겠네요. 길이가 2인 거. 3승일 때 길이가 3인 거 모두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정규 언어를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어떤 정규 표현 알파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면 이 언어는 AA가 0번 이상 반복되다가 그 뒤에 BB가 0번 이상 반복되다가 그 뒤에 B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AA의 0승, 1승, 2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AA 0승은 엡슬론, 널스트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승인 경우 A가 2개짜리 만들어지는 거죠. 2승일 때 4개짜리, 3승일 때 6개짜리 이렇게 짝수개. A가 짝수개만 요 위치에 만들어질 거예요. 0승부터. A가 짝수개니까 이것도 조건제시법을 쓸 수가 있겠네요. A의 2n승계인데 0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n이 0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 뒤에 A의 2n승 뒤에 그 뒤에 자, B가 또 짝수개 만들어지는 거죠. 0, 2, 4, 6, 8. 그러면 그것을 B의 2m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m이 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뒤에 b가 하나 더 오는 거죠. 그래서 b의 2m승 뒤에 b가 하나 더 오니까 2m 플러스 1승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이런 정규 언어고요. 자, 여기서는 a 스타 뒤에 a 또는 b가
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위의 정의 3.3에서 2번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알파 뒤에 베타가 곱으로 된 거, A 스타 뒤에 요 부분이 곱하게 된 거죠. 카티전 프로덕트. 그러면 여기 A 스타가 생성하는 게 뭐였어요? A 스타가 생성하는 언어를 이거라고 하자. L A 스타. 그 뒤에 L A B를 카티전 프로덕트 곱집하는 거죠. 그래서 L A 스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합으로 써볼 수 있고요. 이거 표시가 잘못됐네요. LA 스타가 요만큼이고요. 그 뒤에 그다음에 LA 더하기 B인데 이것은 LA 합집합 LB죠. LA 합집합 LB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A 또는 B를 카티전 프로덕트로 곱집합으로 생성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뒤에다가 답은 여러분들이 쓰세요. 땡땡땡. 넘어가 버렸네. 계속 주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는 연습 문제 있는 건데, 예제 3.5가 아니고, 하나 더 해봤네. 조금 더 복잡한 거. 이 정규 표현, 이 언어가 생성하는 거, 그 뒤에 B를 붙이고요. 그 뒤에 A 또는 AB가 0번 이상 반복되는 그런 언어를 뒤에 또 붙이는. 이런 게 되겠네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정규 표현의 대수학적인 성질인데요. 자, 어떤 정규 표현 알파, 베타가 같다고 하자. 같다. 같다고 한다는 것은 만약 L 알파 집합이죠. 언어니까 집합. L 베타도 집합이죠. L 알파, L 베타가 완전히 일치하는 집합이면 알파, 베타를 같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정규 문법에서는 어떤 두 개의 문법 G1하고 G2가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G1이 생성하는 언어, LG1하고 G2가 생성하는 언어, LG2. 그두 집합이 완전히 일치하면, 정규 문법 G1, G2는 같다고 한다. 이 등가성이에요, 등가성. 그래서 이 정규 문법으로 예를 조금 전에 들어줬었는데요. 어디가 있나요? 여기네요. 자, 어떤 언어, 0 또는 1 스타를 기술하는 정규 문법이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고, 요 밑에처럼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세 개의 문법은 모두 다 동일한 집합을 생성하죠. 그래서 이세 개의 문법은 같다라고 한다. 등가성.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규 표현도 모양은 다르지만 생성하는 스트링 집합이 일치하면 두 개는 같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더 편할 건데 그랬네요. 어디 갔지? 또 보충 설명이 있나 보다. 나오면 다시 얘기하고. 어쨌든 어떤 정규 표현이 있어. 뭐 정규 표현 알파 베타 두 개의 플러스 연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합집합이라고 그랬죠. 정규 표현은 집합이라고 그랬고 언어를 기술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가 집합이고 플러스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이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알파하고 같겠죠. 집합의 속성이니까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알파 베타를 먼저 합집합을 하든 베타 감마를 먼저 합집합해서 알파하고 합집합을 하든 같은 거죠. 합집합은 이렇게 순서도 상관없고 알파 플러스 베타든 베타 플러스 알파든 합집합이니까 똑같고 이건 뭔가 대분 법칙인가요? 저기 연산자를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부터 좌결합 규칙이죠. 좌결합으로 왼쪽부터 합집합을 하든 우측부터 합집합을 하든 같다라는 거고요. 알파 뒤에 베타 뒤에 감마. 알파 베타는 아까 카티전 프로덕트잖아요. 알파 베타가 집합이니까요. 집합.
알파, 복집합, 베타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복집합을 하는 거나, 베타 감마를 복집합을 먼저 하고서 알파 뒤에 베타 감마라는 거나 같아요. 이게 곱집합에서는 순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알파 곱하기 베타하고 베타 곱하기 알파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스트링 컨캐티네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알파가 생성하는 스트링들 위 왼쪽이 와야 되고 그 뒤에 베타가 생성하는 스트링을 컨캐티네이션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알파베타를 베타 알파로 바꿔버리면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스트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합집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또는 베타 플러스 알파 같지만 곱집합은 알파 베타 베타만은 다른 거죠. 확실하게 한번더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에 알파 뒤에 베타 플러스 감마를 곱집합했을 때 이게 분배법 법칙에 의해서 알파 곱집합 베타 합집합 알파 곱하기 감마로 해도 똑같은 거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뭐 베타 플러스 감마 뒤에 곱하기 알파를 하는 것은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가 되는 거고요. 자, 알파 더하기 알파는 알파 맞아요? 왜 그래요? 알파가 집합이잖아요. 알파라는 집합. 알파라는 집합. 합집합하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항상 이 정규 표현의 성질에서는 이 정규 표현이 집합이다. 언어를 기술하는 것이다. 언어는 스트링 집합이다. 집합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혼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이것을 2알파로 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다음에 알파 더하기 공집합. 공집합, 합집합 하나하나 똑같죠? 알파죠? 아실 거고요. 알파 뒤에 공집합을 곱집합을 했어요. 이것은 공집합이에요. 왜 그래요? 집합 곱하기 집합은 결과가 원소 개수가 어떻게 나타나요? 집합의 첫 번째 집합의 원소 개수 곱하기 두 번째 집합의 원소 개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n 곱하기 n 개수만큼을 원소로 갖는 게 곱집합이잖아요. 그런데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0개잖아요, 0개. 그러면 이 알파 집합 원소 개수가 뭐 아무리 큰 숫자라고 하더라도 공집합의 원소 개수가 0이기 때문에 n 곱하기 0 하면 원소 개수가 0인 공집합이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뭐 n 곱하기 0이든 0 곱하기 n이든 마찬가지죠. 원소 개수는 0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랑 유사한 게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는 이제 곱집합 대신에 엡실론을 곱집합으로 했죠. 엡실론은 무엇으로 정의했어요? 원소가 한 개인, 널스트링 한 개인 집합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알파의 원소가 n개라면 그 뒤에 원소가 한 개인 것을 n 곱하기 1, 그럼 n이죠. 근데 무엇을 붙였어요? 널스트링을 붙였죠. 엡실론. 엡실론은 없애도 되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엡실론은 알파가 되는 거고, 뭐 n 곱하기 1이든 여기 1 곱하기 n이든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알파가 되는 거죠. 자, 알파의 스타는 아까 그 집합의 스타승이었죠. 그것은 이게 0승, 1승, 2승이었으니까요. 자, 1승 이상 알파가 1승 이상이죠. 거기에 0승인 거 합집합한 거 똑같죠. 요것은 알파가 한개 뒤에 0개 이상 한 것은 대거를 쓸수 있다고 그랬죠. 한개 이상 0승인 거 합하면 알파스타가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잘 해보시면 원래 알파스타였는데 알파에다가 엡실론을 합해서 합집합해서 스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엡실론으로 인해서 널 스트링을 생성할 수 있어요. 알파의 0승 자리. 나머지 1승, 2승, 3승은 이 알파로부터 생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엡실론 더하기 알파의 스타나 알파 스타나 같다라는 거고요.
알파의 스타로부터 모든 걸다 생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0인 것부터 N인 것까지. 그런데 그것의 스타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다 생성할 수 있어요. 풀어서 집합을 만들어 보시면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알파의 스타가 되는 거고요. 알파의 스타에다가 알파 1승 합집합해도 똑같죠. 왜? 알파의 스타에는 0승, 1승, 2승 다 있는데 뭐 1승 하나 합집합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0승 이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1승 이상 다 합집합해도 0승 이상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것만 조금 까다로운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스타, 알파 스타 곱 베타 스타의 스타로 바뀌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보시면, 이 좌측으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비슷한 예를 들었었는데, 알파, 베타 대신 0, 1로 예를 든게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0, 1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0, 1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편해요. 그러면, 알파를 0, 베타를 1이라고 했을 때, 엡실론부터 0, 1, 길이가 1인 것, 길이가 2인 것, 0, 0, 0, 1, 1, 0, 1, 1, 길이가 3인 것, 이렇게 다 생성할 수 있거든요. 왼쪽 거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로부터도, 마찬가지로 생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을 전개를 하면, 이 부분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알파스타, 베타스타가, 0승인 거, 1승인 거, 2승인 거쫙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그러면, 엡실론부터 길이가 1개짜리, 2개짜리, N개짜리를 모두 다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수학적인 성질을 만족한다, 뭐 그런 얘기죠.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얼른, 일단.